내일이 없는 유령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왔던 길을 반대로 걷는다. 눈을 뜨기 전 병실에 누워있는 내가 보였다. 지현아, 안에 있니? 강혜정 씨는? 화평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아직 의식이 없답니다. 이거 정광식이 죽은 사건하고 수법이 억수로 비슷합니다. 아, 지금요? 미친 것 같다. 이리야! 너 미쳤어? 아니, 내가 죽었다고! 엄마처럼! 나도 지켜낼 거야. 내 목소리 들리니? 혼자서 외로웠지.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.